선생님. 그때 갑자기 등장한 제작진. 내려오면서 봤는데 그 집 뒤에 저 오른쪽에 벼심을 놓은 데 있잖아요. 저기 노른가 고라니 그런 종류 좀 있는 것 같던데. 어, 가보자. 어디? 야생동물도 꽤 거기 있겠어요, 꽤. 많지. 멧돼지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멧돼지들도 많았는데, 네. 이제 지난해 그 포수들이, 네. 많이 잡아갔어. 그런데 아. 멧돼지들 같은 거는 별로 많지 않고, 네. 이 고라니들은 더러 있더라고. 고라니? 아니, 고라니가, 뭐, 어디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신데 낯을 왜 들고 가시는지 모르겠어.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망쳐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. 어? 왜? 뭐야? 오, 뭐야? 죽은 고라니가 발견됐습니다. 이 고라니, 고라니? 뭐야, 저게? 이로 봐서는 뭐 그렇게 이게 새끼 아닌가요? 애미인데. 예. 애미예요? 어, 애미인데. 어. 젖 있잖아요. 아, 그렇구나. 젖이 있구나. 젖이 있는데 애미인데 뭐 어저께 저녁 정도 죽은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그걸 알 수가 있어요? 어, 어저께 저녁 정도 죽은 것 같은데. 이거 해 먹자고. 네? 이거 해 먹어. 뭘 해 먹어요? 여기 갖다 저기 해서 삶아 먹지 뭐. 쌀 받으신다고요? 어, 삶아 먹으면. 이것도 먹어요? 먹지. 고라니도 원래 먹는 거예요? 그럼. 삶아가지고? 그럼 삶아서 먹을 건 먹고 못 먹겠으면 내버리고 그렇지 뭐. 그럼 이거 가져가자고. 맞더라. 이거 들어 이거. 어, 나 이거 이거 좀 잠깐만요. 아, 나 이거. 어, 이거 나 이거 만져보자. 아, 나 잠깐만요. 아,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하냐. 아. 저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. 이분이 방송 때문에 방송 욕심이 있나?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. 근데 점점 이제 이게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당황도 하고 그리고 먹는다는데 이제 저도 먹어야 되나? 죽은 고라니를 버리느니 먹자는 것이 그의 결론. 일단 손질을 해보기로 하고 옮겨놓습니다. 아니야. 아, 이거 한번 집판 들어간 자국 있죠? 그러니까 총 맞아 죽은 거야? 어, 총 맞은 거네. 이거 다 들어갔네. 한 입 한 입 먹고 껍데기 두께가 세게 가지고 네. 뭐 삶아 먹어야지 어떻게 그지? 네. 뭐 강해진, 강해진 않았는데 아 이거 좀 이거 좀 붙들어. 네.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? 다리를 이렇게 좀 붙들어줘야지 이거. 어, 그렇지. 네. 자연에 사는 그에게는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지만 도시에서만 생활해온 승윤 씨에겐 익숙치 않은 광경. 처음 봐서 할 말을 잃었어요. 나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네. 올개미 같은 데는 내가 더러 걸려서 잡아서 이렇게 하긴 했어도 이제 이런 총 같은 거에 맞아 죽은 거는 나도 처음 봤어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할 거 없고. 한편으론 안타깝지만 예상치 못하게 먹을 것을 얻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. 이
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제목을 나는 야생인이다 라 그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말도 잘 안 나오네 지금. 아, 생생해네 뭐. 그러니까 그냥 막 날걸로 먹어도 돼. 아, 날걸로 그냥 날걸로도 한번 먹어. 아니요, 날걸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날걸로 먹어도 돼. 이게 먹는 부위가 왜 따로 있어. 이걸 먹자고. 네? 그건 뭐예요, 여기? 그 간. 소 있잖아, 소. 네. 소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네. 그냥 먹어도 돼. 알고 보면 뭐이. 헤야 헝가 헤야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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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야 헝가 헤야 호. 맛이 어떠세요? 내가 먹어서 하나 먹어봐야지. 아이 먹어들 봐. 예. 아이고 뭐. 결국 주저하다가 한 입 먹어보는데 그거 안 해놨지. 어떻게 맛이? 또. 왜 육회 드셔보세요. 드셔보세요. 아니 감독님 하나 드리려고. 어떻게 혼자만 먹어요?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. 그냥. 한번 맛을 보세요. 맛있었어요? 맛있었어요? 네? 맛있어요, 맛있어요. 뭐 물컹물컹해, 저 물컹물컹. 그냥 구워먹... 네, 구워먹어요. 구워먹어요. 구워놔. 이제 남은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기로 하는데요. 그 방법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. 장작 위에 바로 고기를 던져놓고 굽는 것. 그냥 이런 건 이렇게 막 불에다 구워서 먹어야 맛있어. 이제 익은 데면 먹어봐. 그러고는 갑자기 숲으로 가셔서 나뭇가지를 베어오는데요. 뭐 하시려고요? 뜨거우니까 저걸 이제 이렇게 뒤져보지. 도시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이곳에는 전혀 없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. 자연에서 얻으면 그만이니까요. 뭐 모래 같은 거 뭐 그런 건 먹으면 병에 걸리고 제가 이런 거는 그냥 걷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. 직화구이네요, 직화구이. 바베큐라고나 할까? 오, 이게 탄다. 이젠 승윤 씨도 나서서 구워봅니다.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? 아니요, 한 번도 없어요. 이렇게 직접 불에다가 없죠. 이렇게 먹을 기회가 없죠. 오, 이렇게 구워놓으니까 군침 도는데요. 요게 이제 등 소로 따지면 이제 등심입니다. 등심 이게 반쪽인 거. 승윤 씨도 이제 자연인이 다 됐습니다.